이제 내가 나이가 들었네 라고들 느끼신 적 있죠? 일단 외출할 때 집에 한 번 더 들어가죠. 확인하려고. 아. 그렇죠. 오, 네. 이게 좋은 표현이네요. 네. 집에 한 번 더 들어가서. 완벽주의. 네네. 한 번 더 들어가게 되고. 근데 우리 마찬기 씨는 뭔가 있는 것 같아. 뭐 완벽주의가 아니에요. 저는 매회 한 명씩 있어요. 매회 한 명씩. 아니, 깜빡깜빡 하는 게 완벽주의라고. 그러니까 좋게, 좋은 게 좋은 건 아니에요. 감사합니다. 완벽주의. 한 번 더 가보게 된다. 아, 예. 네. 우리 네. 정영희 님. 예. 책이 글자가 안 보여요. 너무 작게 캡처되어 있기 때문에. 그래서 아 이제 내가 안경을 껴야 될 나이가 됐구나. 네, 이제 좀 쉬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으로 지금 조금씩 내려놔야 되는 연습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. 그렇겠네요. 이제 많은 분들이 진짜 야, 갑자기 이거 노안인가? 네. 뭔가 이렇게 생각될 때 네. 내가 벌써 이렇게 나이가 들었나? 네. 이런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. 네, 예. 맞습니다. 우리 임사영님은? 예. 저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. 네. 뭐. 몸 이렇게 봤을 때 몸도 처진 것도 있고 그렇지만 운전할 때도 조금 감각이 좀 많이 떨어지고요. 제일 나이 들었다 생각되는 거는 아이들하고 얘기했을 때 한 번 더 물어보게 된다는 거. 예, 한 번 딱 못 알아듣고 이렇게 다시 되묻는 줬을 때 아 그때 내가 이제 좀 나이가 들었구나 이런 걸 실감합니다. 네.